예, 보신 것처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서 특검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여전히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.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박성재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수사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예. 자,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지사의 실명이 등장한 게 지난 4월 14일 저희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. 성과가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과 경남 창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긴 했는데요. 예. 사실 특검이 확보할 만한 수확물은 또 많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예. 김 지사가 수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데다가 특히 국회에서 의원 시절 사용했던 컴퓨터는 이 복원이 불가능하게 공장에서 출고할 때처럼 초기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낮다 이런 분석입니다. 그래서 이 지난 5월 중순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김 지사의 통신 기록 그리고 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하기는 했는데요. 하지만 이 김 지사의 주거지, 사무실, 차량,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. 하지만 불과 사흘 전에 미리 압수수색 채비에 나섰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또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. 예. 예고된 압수수색에 소득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한번 기각이 됐으니까 어쩌면 그 사이에 김 지사가 준비할 시간을 또 벌었을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으로 뭘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까? 네, 김 지사에게 적용된 이 혐의를 보면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 방해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. 수사의 첫 번째 핵심은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이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. 예. 이 두 번째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는데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거를 또 밝히는 데 있고요. 그렇죠. 예. 이 조금 전 보도 내용처럼 2016년 11월 8일 김 지사의 운전기사의 파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특검팀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. 2016년 11월 8일이면 뭐 거의 아주 오래된 옛날도 아닌데 카드 사용 내용 같은 건 뭐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나오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네. 김 지사도 이제 변호인단 꾸려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요? 그렇습니다. 지금 2013년 대검 중수부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대구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오늘 특검팀에 선임계를 냈습니다. 김 지사와는 이름이 같아서 또 눈길을 끄는데요. 한보그룹 비리, 이영호 게이트, 김영삼,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이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입니다. 예.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인물인데요. 이 같은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김 지사 측 위기감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. 예, 김경수 변호사 뭐 유명한 분이죠. 그런데 이 김 변호사는 특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인데 반대로 김 지사의 변호를 또 맡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이채로운 대목이군요. 예, 박성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.